가 행복한 몸매조각가 이미영 인사드립니다. 저는 작년 10월부터 봉당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연찮게 우리 총장님과 교수님을 만나게 돼서 방송 스피치 5기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배움은 좋잖아요. 제가 SNS상에서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엄두가 안 났어요. 그래서 혼자서 인스타도 조금 해보고 페이스북도 조금 해보고 블로그도 조금 해봤는데 솔직히 혼자 하는 것은 지속적이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배워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약간 이렇게 했었는데 SNS에서 이제 유튜브가 정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즈음에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배움도 타이밍이고 병도 나을 때가 있고 그리고 부도 그 돈이 들어올 때가 있듯이 이 제가 봉당을 만날 때가 저한테 왔고 또 배울 수 있는 그 때가 저한테 왔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때가 왔을 때 이 봉당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처음에 방송 스피치 바에 딱 들어왔을 때 솔직히 쑥스럽고 어색하고 했지만 그곳에서 제가 맨 앞자리에 앉으면서 배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를 한번 변환해야 되겠다. 문화혁신학교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혁신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매주 이제 화요일마다 저녁에 안성에서 일찍 와요. 점심때 출발해가지고 오면 일찍 와서 상담도 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정말 저를 위해서 모든 분들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알려주시는 두 분이 여기에 계세요. 우리 총장님과 교수님께서 정말 그런 상담을 해주시면서 제가 아주 우등 그 학생이 된 거예요. 정말 우등생이 학교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했더라면 큰 그 서울대도 가고 박사학위도 따고 그랬을 텐데 하버드 갔을 거예요. 진짜. 근데 정말 방송 스피치 반에 제가 졸업을 하면서 정말 저에게 너무 많은 변화가 왔어요. 유튜브 어떻게 저같이 1인 방송인이 되고 싶지만 엄두도 못 냈었는데 3개월 만에 5,000명의 구독자를 만들었는 일이에요. 혁신은 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 주변에 1,000명 만드는데 4년 걸린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1,000명 만드는데 근데 어떻게 3개월 만에 5,000명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구독자 이제 저한테 자기 유튜브라고 막 자랑해 하는데 제가 저도 유튜브 하는데 하고 제가 이렇게 제 구독자를 보여주면 다 까무라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 3개월 만에 그렇게 됐다. 그리고 제가 이제 더 진짜 방향이 바뀐 거는 너무너무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과 2박 3일 힐링 캠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앞에서 그런 많은 분들 앞에서 웃음 이곳에서는 제가 방송도 배우지만 웃음 치료도 배워요. 그래서 웃음 치료로 그분들을 즐겁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런 모든 면에서 제가 이제 팔방미인이 되어가는 그 방송 스피치만이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저는 그래요. 저랑 이렇게 관련된 좋은 분들에게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저 그 소리 요즘에 되게 많이 듣거든요. 다 첫 마디가 뭐냐면 방송 스피치만을 들어와야 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나 배워도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배워도 정말 좋은 그 수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께 저와 같이 방송하고 싶은 분 요즘에 방송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제가 이런 인맥과 인맥이 많으신 분들과 함께 이런 방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봉숭아학당 문화혁신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이 우리 방송 스피치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8기에도 또 제가 소개를 해서 몇 분 또 들어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꼭 기회가 되신다면 꼭 방송 스피치 반에 들어오셔서 배우시고 저처럼 구독자 많이 늘리시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